안녕하세요, 바이손입니다. 드래프트 맞이해서 지난 1픽에 이어 오늘은 2픽을 각 픽 누가 좋았고 안 좋았고를 정리해봤습니다. 지난 1픽 영상처럼 1985년부터 2014년도까지 30년치만 준비해봤고요. 또한 5개의 등급 마찬가지로 세미고트, 홀오페임, 올스타, 그 다음에 스타터, 그 다음에 로우 임팩트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봤습니다. Classic NBA Study Bison. 이제 2픽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2픽은 또한 직전감의 신인을 뽑을 수 있는 높은 권리입니다. 이 30년 기간 동안 9명의 파워포워드, 8명의 센터가 뽑혔는데 이게 한 57% 정도 차지하는데요. 마찬가지로 1픽처럼 빅맨을 많이 뽑는 추세를 보였습니다. 이 30년 동안 밴쿠버와 멤피스 이렇게 한 구단의 전신이 이어서 총 4번으로 가장 많이 뽑았고요. 그다음에 샬롯, 필라델피아, LA 클리퍼스가 3번 많이 뽑았습니다. 이 중에서 1픽과는 다르게 고대 출신이 딱한번 뽑혔고요. 대학으로 치면 듀크 대학이 3번으로 가장 많이 뽑았고, 메릴랜드, 애리조나, 커네티컷, 텍사스 대학이 2회 배출하였습니다. 비미국인으로 봤을 때는 탄자니아, 세르비아,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총 3회 뽑혔습니다. 이제 랭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미고트는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. 아무래도 케빈 듀란트가 아직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스타 많이 뽑았고, 그리고 신인상에 우승까지 있으니 이 2픽 내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랭킹으로 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2픽 내에서만 이 30년치에 봤을 때는 가장 탑급에 놔야 되지 않나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전당급인데 3명의 선수가 일단 현역이 되어 있습니다. 23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요. 게리 페이튼 시니어, 그 다음에 알론조 모닝, 제이슨 킷 이렇게 3명인데 모두 우승 한 번씩 경험해본 베테랑들로 공수 반면에서 우수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. 다음은 이제 올스타급인데요. 올스타급에서 우선 봤을 때 이제 스티브 프랜시스와 그 다음에 타이슨 챈들러 이렇게 이제 이두 명이 개인 신인상을 한번 받은 선수랑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상 상을 받은 타이슨 챈들러, 이어서 7번 올스타에 뽑힌 라마커스 아우드리치, 그 다음에 기량발전상을 받은 빅토르 올라디포 이렇게가 있고요. 그리고 안토니오 맥다이스, 릭 스미스, 케니 앤더슨은 올스타 출전 한번 이렇게 있어서 요 등급에 놓았습니다. 올스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리그의 장수에서 기여를 했다고 보는 스타터 그룹입니다. 맨 먼저 에메카 오카포르, 마이클 스캔비, 마이크 비비 이렇게 3명을 먼저 꼽습니다. 사실 이 선수들은 올스타 경험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올스타 경험이 없습니다. 에메카 오카포르는 신인상, 마이클 스캔비는 수비수상, 그리고 마이크 비비는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킹스의 핵심 멤버여서 이 그룹에 있는 다른 선수들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맨 먼저로 꼽았습니다. 다음 스타터급은 이제 주전급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주요 선수들인데, 데니 페리, 키스 밴 홀, 마빈 윌리엄스, 웨이먼 티스데일, 아몬 길리엄, 그리고 이픽 중에서 가장 초장신으로 꼽히는 션 브래들리까지 넣었습니다. 이렇게 멤버들 봤을 때는 이중 데니 페리만 2003년 샌안토니오에 있었던 시절에 우승을 차지한 선수만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기대 대비 실망을 준 선수들을 이어가겠습니다. 1픽 때처럼 마찬가지로 윈쉐어 지표로 봤는데요. 이 스타터 그룹까지는 누적 WS, 윈쉐어 지표가 30은 넘더라고요. 하지만 이들은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스트로마이어, 스위프트, 그리고 제이 윌리엄스만 대표 이미지가 있어서 넣었고, 그 외에 다크 빌리치, 데릭 윌리엄스, 에반 터너, 마이클 비즐리,
아쉬움 다빗, 그 다음에 마이클 케이드 길크리스트, 그 다음에 자바리 파크가 있습니다. 우선 기량이 충분히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케이스가 스튜어트 마일스 스위프트, 그 다음에 이제 데릭 윌리엄스, 에반 터너, 마이클 비즐리, 다크 밀리치치, 그 다음에 하심 타빗까지가 그렇게 기량이 실제로 발휘되지 못했다, 기대만큼 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옆에 제이 윌리엄스와 그 다음에 자바리 파커는 치명적 부상으로 인해 기량이 좀 안타깝게 발휘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죠. 일단 제이 윌리엄스는 오토바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인 시즌 딱한 시즌만 뛰고 바로 커리어가 종료된 시점이 된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고, 자바리 파커도 ACL 부상을 당해서 안타깝게 커리어가 기지 못했던 선수입니다. 기량이 발전되지 못한 선수들로 봤을 때는 이제 하심 타빗이 좀 많이 아쉬웠죠. 7피트 3인치 되는 사이즈가 아주 우수한 선수였지만 그에 비해 이 골밑을 지배하는 능력이 이렇게 좀 압도적이지 못해서 G리그로 내려가는 등 커리어가 빛을 발하지 못했고, 특히나 마이클 케이드 길크리스트는 수비력은 괜찮은 스몰 포워드였지만 특유의 슈팅 폼으로 공격력이 그에 비해 우수하지 못해서 승리에 기여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. 뭐 데릭 윌리엄스나 에반 터너, 마이클 비즐리 등은 그래도 열심히 뛰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 보기엔 좀 애매했습니다. 다크 밀리치치는 뭐 신인 시절이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 2기로서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죠, 요 등급에서 봤을 때요. 아무래도 이 중에서 누가 최악이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안타까운 커리어다,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등 외의 선수가 이때 있습니다. 이 86년에 드래프트된 램 바이어스 선수가 드래프트 이후에 갑자기 코카인 복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뽑은 팀에 옷을 입고 뛰지 못한, 즉 커리어를 펼치지 못한 일이 있어서 평가할 만한 그런 활약이 없다라고 봐서 등 외로 놓여진 선수입니다. 만약 이 선수가 뛰었다면 아무래도 그 조던을 제어할 수 있는 대항마가 아니었나라는 그 드래프트 전 평가가 많았는데, 그렇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때 또 2픽 선수들 중에서 웨이먼 티스데, 그리고 87년에 드래프트 아몬 길리엄 등이 조금 일찍 생을 마무리한 케이스의 선수들인데요. 이 영상을 비롯 이 선수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피는 멘트를 잠시 남깁니다. 우선은 이제 30명씩 이제 한 번에 다 넣은 피라미드로 마감하고요. 지난 1픽 영상에서도 마무리를 했듯이 30년 동안 2픽 현황 쫙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은 또 3픽 이어서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, 너, 바!